깜빡이면이냐? 깜빡이다, 감사합니다. 깜빡이다. 따뜻한 햇살처럼 사소한 행복이 흘러넘치고 흐르는 빗물처럼 가자, 준비돼 있어. 이미지가 단순하고 잘 잊어먹고 이거랑 좀 잘하잖아. 이 생각이 들어. 얘는 진짜 순수한다는 걸 너무 잘 어울려, 유노. 진짜 열정남이야. 박쥐, 박쥐처럼.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 삭제. 하늘 아래 낯선 땅만 걷겠지. 너무 즐겁더라고, 사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수학여행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잘 내리냐? 지옥이 있는구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거 왜 찍어요? 우리 흔적을 남긴 거야. 뭐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 그 단어 괜찮다. 야. 아니, 안 좋았던 거야. 무슨 말 들을? 그럼 the first time 이만큼 내가 할게, 안 되겠다 이거. 우수에 젖게 되네요 지금. 우리 쓸 수 있는 게 360. 근데 좀 세. 세긴 좀 센 거죠. 일단 세거 하나 마세요. 하나 둘 셋. 야 근데 이렇게 이 정도면 보전 진짜 잘한 건데. 와 진짜 멋있다. 진짜 잘한 거야. 90만. 오케이. 분위기 좀 봤거든요. 이쪽에 올빼미가 있는 거 같아. 윤호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와! 드디어 활약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것저것 챙기고 식량 담당으로서. 야 어딨어? 물 색깔 진짜 예뻐. 좋았어. You're my only body. 에어컨이 제일 센 방으로 가잖아. 난 추운 거 좋아하니까. 아, 나 아까부터 여기가 딱 좋았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딱 들어가는 순간 창민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역시 팀은 팀이구나. 꼭 중요한 순간에 같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힘을 좀 믿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근데 이게 감사한 게 그래도 각각 침대여서 다행이었지. 이게 한 침대였으면 이건 위험해요. 이건. 우후. 원? 한 대당. 비싸다. 오 마이 갓. 9,500원? 한 대당 9,500원. 네, 눈치 봤죠. 티가 나요. 표정이 되게 읽기 쉬운 친구이기 때문에. 떡갈비 안 돼. 눈치 봤죠. 솔직히 창민이가 총무 아니었으면 막 했을 거예요. 아니 윤호 형이 그거 그 남은 거 다 싸운 거예요. 조식 먹으러 가서. 총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금액을 절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신 중에 하나는 전 윤호 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따 봐. 사실 처음이에요. 16년 만에 윤호 형이 저렇게 순서 안 시키고 처음 봤어요. 신발끈은 그렇게 굳이 고쳐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신발끈을 자꾸 마음을 잔뜩 고쳐먹는 거죠. 얼마나 지금 각오를 다진 거죠? 야 손흥민이 지금 월드컵 나가는 느낌이야. 뭐야 갑자기 왜 저래? 최영 뭐야 최영 왜 저래? 열심히 하기. 아 열심히. 뭐야 아 열심히 하기. 아 그 형은 즐거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 있으면 꼭 따라해요. 뭐야? 열심히 실패. 괜찮아? 아, 정말 이거 말하지 마. 아픈 게 아니라 창피하니까 여러분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You're my only, you're my only body. 나 조언할 수 있다고. 준비해서 우리 다 했지. 어? 창민이가 제대로 디테일 아니야. 그럼 창민이 형 스피드가 형. 내가 한대 형.
기본보다 스피드가 더 빠를 수 있어. 빠를 수 있어. 쪼개는 스피드. 우리가 원래 개그리 짱, 몸, 짱, 몸, 그만 하는 거야. 근데 창문에서 창문이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멋있다. 이명 아까 창민이 찍을 때 살짝 긴장한 거 긴장했어. 계속 어떡하지? 나 어디서 찍지? 부러웠어요. 솔직히 부러웠었어요. 지금 좀 웃기다. 지금 좀. 아 근데 뭔가 세다. 임팩트 세다. You're my only, you're my only body. Oh, friend, it's my job. Thank you. 뭐야 진짜 와. 그래도 식량 담당이니까 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어요. 무시무시한데? 어머나. 안녕. 이런 기분이었대. 형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거 울라고 그래.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내가 그래가지고. 순간 말이 없어졌다. 형도 인간이구나. 아니야. 로봇은 아니었어. 순간 집중했어. 순간 집중했어 내가. 파이팅 넘치는 윤호 형마저 말이 없다 지금. 뭐라 하면 안 돼요? 동굴 속에 비치는 순수한 여섯 개의 작은 수죠. 야, 근데 그때 감성이 있지. 옛것의 향기가 느껴지네요. 한 줄기. 간다. Let's go! 런? Let's go! 뭐야?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놀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유명히 약간 아, 또 따라하면 또 되게 싫을 텐데. 아, 이거 좋아. 뭐야? 제가 얼마나 여유 있었냐면 엄지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몰라. 윤호 오늘 드라이하면서 작가 느낌 나게 드라이해달라 그랬대. 그럼 매일 저 머리 아니었나? 유독 더 신경을 쓴 거죠. 촉촉한 작가 감성으로. 아. 컷! 오케이! 아이, 좋네! 아, 작가! 아이, 글 나오겠어. 글 나왔지, 형? 어, 글 나왔어. 야, 자세가 벌써 작가 걸음걸인데? 야, 이제 여유가 보인다. 좀 미소를 짓네? 여기까지 오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You're my only, you're my only body. 안 나왔어? 여기 왔었지. 형, 개인 캠이네. 근데 너 컷. 야, 일어나. 형 숙소에서 옛날에 손으로 먹었잖아. 뭐? 점점. 윤호 몰이를 계속 하잖아요. 저는 간사하지만 뒤로 빠져서 혼자 좀 여유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지내고 맛있는 것도 없고 그걸 뒤에서 방관하고 싶었어요. We go to the mart. Yeah. Mart. 그렇게. 뭐 퍼포먼스 할 것처럼 들어올 거야? 역시. 아 진짜. 찍었어. 윤호 긴장해서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 아 윤호 형 진짜 사실은 되게 형 여린 사람이지. 너 다. 맞아. 맞아. 윤호 이거 맨 이후로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야 이제. 형은 되게 용감한 사람이다. 맞지? 겁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야, 겁이 많지 않아. 여린 사람이야. 애기. 이번에 좀 알았어. 이제 확실히 알았어. 너 여려. 예리하게 하나를 딱 집어냈어. 뭐죠? 어떤 날카로움이죠? 버킷리스트에 그걸 올려놓는다는 거는 평소에 그걸 무서워했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에 올려놓는 거야. 맞네. 원래 애기는 슈가 먹잖아. 아, 너무 네. 웃겨. 슈가 먹. 단 거. 야, 아직 타지도 않았어. 나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뛰는지. 너 애, 나 어른. 맞아. 헤이, 마이 프렌드, 챔피언! 친구도 많아. 진짜. 외롭진 않겠어. 뭐야, 지금? 진짜 외롭다. 윤호 형, 앞이 너무 과하다. 형 뒤로 앉는다.
제일 그게 좋았어. 씻는 것도 바로 있고. 아, 재밌는데 빡세겠다. 전날부터 저 진짜 두근두근거렸어요. 아, 진짜 간다, 뜬다고. 막 창민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아침부터. 야, 패러글라이더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난 패러글라이딩 너무 신나, 솔직히. 아, 윤호 아침부터 너무 신났더라고요. 나 아침부터 창민이한테 그거 물어봤어. 야, 진짜 패러글라이딩 어떻게 타야 되냐고. 되게 수줍어 보였어요. 이제 내일 밀비 찍고 가야지 이제. 간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신라면이 하나 부족한데. 맛있는 정말 화이팅 넘치는군. 야, 근데 동해 어디 갔어? 아, 신동이 형이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빵프로에서 100%. 2002년, 3년에 저희가 처음 만났었잖아요. 그치, 맞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당시 뭐 성인이었지만 지금 이제 30대 소위 아저씨잖아요. 아저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고맙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는 그런 노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런 게 너무 좋긴 하다. 아, 좋다. 나보다 나를 더 이렇게 잘 알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맞아, 맞아. 있는 정수영, 동희, 혁재, 동해. 그리고 창민이가 알고 보니까 정윤호 때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는 고마운 존재더라고. 정말 굳이 뭘 안 해도 그때의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새로운 뭔가를 받았어요, 이 여행을 통해서. 야, 너 아까 밑에서 노래하던 그, 아, 그런 느낌인데? You're my only, you're my only body. Hi. Hi. 두근거리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죠. It's a safety. Okay, yes. Thank you. I trust you. Okay. Yeah. Your name is? Yuri. Yuri? Yes. Yuri, you know? To you? Yes. Yeah. Partner? Yes. Yeah. I trust you. You're my only. 커피 잘 내리잖아. 지옥문이 열리는구나라는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오야. 아니, 물론 안전하겠지만 처음 겪는 사람 입장에선 아, 천사의 빛을 보러 가기 위해서 정말 천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거짓말처럼 갑자기 빛이 아, 이렇게 뭔가 비지가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You're my only body. 이거는 와, 문자에 연락 엄청 와 있다. 좋겠다. 난 하나도 안 했는데. 써, 너무 재밌어. 네. 마지막. 마지막 윤호, 야, 이거 기대된다. 윤호 형에게 형 이번 여행 적지 않게 고생 많았어. 이렇게 형이랑 여행 간다는 느낌으로 해외 나온 건 17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 후후. 처음이야? 진짜로? 와. 이렇게 여행 같은 느낌으로. 와. 진짜 대박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곱씹어봐도 우린 닮은 구석이 사실 전혀 다른 성향이지. 하지만 그런 성격이 우리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것 같아. 참 괜찮은 듀오인 듯해. 듀오. 지금까지도 고맙고 앞으로도 쭉 잘 부탁해. 후후. PS. 형도 나랑 술 좀 때려보자 앞으로. 자, 나의 너 그 둘 그림 좋네.